읽어보죠. 자활. 오, 자위, 발로 연호에 악정하여 아송이 각득 기소니라. 그래서 자 이제 공자가 두루두루 철안주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 내가 어딘들 못 가겠는가 하다가 이제 나의 차라리 구의로 갈까 그런데 이제 그 차표는 못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차표는 못 구하고 그래서 아 그냥 노나라로 돌아가자. 이제 마침 노나라에서도 이제 돌아오라라는 그뭐 전갈도 왔고 해가지고 지금 노나라로 마침내 돌아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의 그 철안주의를 마치고 그래서 공자 오자위 그죠? 내가 위나라로부터 그다음에 반로 노나라로 돌아온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노나라로 돌아온 뒤에 악이 바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위나라에 있을 때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저 뒤에 보면은 3권에 나올 겁니다. 위령공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공자가 자, 이제 위나라에 공자는 자주 위나라를 많이 가셨는데요. 위나라에 가셨을 때 위나라 군주가 영공이 물어봤었죠. 영공이 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정말, 진법을 물어봤습니다. 진법을 물어봤을 때, 그때 나 모르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때 가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가 그냥 괴인한테 한번 갔었죠. 그, 영공이 죽고, 마지막에 이때는 그거겠네, 참. 영공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영공의 손자였던 출공첩이죠. 출공첩이 그렇게 군주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아들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공의 원래 아들은 괴가 있었죠. 괴하고 둘이 서로 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자가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세간의 관심거리였는데, 그 내용 우리 공부했었나요? 예, 그, 저기 뭐야, 그, 누구였던가. 염구도 한번 물어봤었죠. 염구는 차마 못 물어보고 누구를 통해서 물어봤느냐면은, 자궁을 통해서 물어봤죠. 야, 선생님 이 나라에 정치하실 것 같으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러니까 네가 좀 한번 물어봐줘라. 영구는 차마 저기 뭐야 못 물어보자. 그랬더니 자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백의 숙제는 원망하였습니까?라는 말로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공자가 무슨 원망이냐? 그들은 인을 구하고자 해서 마침내 인을 얻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말딱 듣고 나와서 뭐라고 했냐? 우리 선생님. 이 나라 정사에 관계 안 하실 거야 이렇게 뭐 대답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본 사람이 자로가 물어봤었죠. 선생님,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쓰신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이죠. 아주 용감무쌍한 자로입니다. 그때 그 자로는 뭐라 아니 그 자로한테 뭐라고 하냐? 나는 정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름부터 바르게 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출공첩이 자기가 군주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인 영공의 사당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비사당. 할아버지인데도 뭐래 조묘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비사당 예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힌 거죠. 예법용어네. 그래서 난 저것부터 뜯어고치겠다 그랬더니 에이 선생님 너무 우월하시군요.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정치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노나라로 아마 그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 두루두루 노나라 이제 정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셨죠. 정사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다만 음악을 악을 바르게 하였고 그때 음악을 두루두루 다 정리하고 났을 때 태사지가 처음으로 연주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태사지가 처음으로 연주를 함에 그다음에 그 관저의 난이 그죠? 관저의 난이 양양호 영이라 그죠? 아직도 양양하게 그죠? 넘실넘실 귀에 가득 찼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악이 바로고 바로어졌고 그 다음에 아송이 바로 아와 송이다. 그럼 아와 송 뭐예요? 대아 소아가 되는 거죠. 시에 나오는 대아 소아. 소아는 바로 향당에서 그 다음에 그 연주하는 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대아는 바로 조예에서 궁궐의 조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묘제례 바로 연주되는 것이 그 송입니다. 그래서 아와 송이 각각이 그 옷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이 바루어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 신분과 그 다음에 그 예법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해서 바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정치 일선에는 나가지 아니하셨지만은 공자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두루두루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공자가 그 노나라의 국민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두루두루 신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죠? 다시 도가 철저하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 뒤에 미자편을 가보면은 그죠? 뒤에서 우리가 20장이니까 18편이 되겠죠? 18편 미자편에 가보면은 그 다음에 그때 태사 지위와 당시 노나라의 악사들이 각각이 전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 이제 공자가 없으시니까 그나마 그 지탱되던 성인의 도마저도 다 멸실하게, 예, 정말 다 묻히는구나라고 해서 하나둘 다 떠나가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두루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시간이라 바로 춘추를 표현해죠. 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시도 산시 해서 뭐냐면 시 산시 300이죠. 그 다음에 춘추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역을 천술하셨고, 또 예와 악을 다 지으셨죠. 예경 악다 지었다. 그땐 정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바른 자리를 찾았더라. 오, 뭐예요? 바르다라는 뜻도 들어갔죠. 그래서 악이라라고 할때 악은 바른 음악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정악. 악이라라고 할때 악을 우리가 정악이라 이렇게도 씁니다.